넓은 상 가득 채운 반찬의 개수만 해도 총 19가지? 첫 번째 흥합 요리는 어디에 숨어있나? 어디? 아니 무슨 이런 인간의 수납장이 다 있어요? 아직 하이라이트 안 나왔어요. 뭐라고요? 아직 더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 드러낸 노란 속살 군자태 뽐내며 등장한 주인공! 윤기 좔좔, 고소하고 담백한 맛 100% 200% 자랑하는 한국인의 힘! 찰진 홍합밥 드시겠습니다! 한번 숟가락 대면 절대로 멈출 수 없는 향긋한 홍합의 유혹! 먹다 보면 어느새 밑바닥 드러내는 밥그릇! 원밥했습니다! 고소하고 향긋하고요. 홍합하면 일단 비린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비린내 전혀 안 나고요. 밥알이 살아있고 홍합이 그냥 뭉개져 있을 줄 알았는데 다 하나하나 탱글탱글 살아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사장님! 네. 이거 밥의 비밀은 뭐예요? 이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PD 번지수 잘못 찾은 건가요? 그때 주방으로 들어오는 남다른 보스! 홍합밥은 아무나 하나. 홍합밥은 내가 장인이지. 27년간 홍합밥만 연구했다는 고수. 찾아온 PD에게 어김없이 알려주는 홍합밥의 비결. 통통한 홍합에 큼지막한 다시마와 소주까지 콸콸콸 부어주는데요. 잠깐! 쌀은 어디 간 거예요? 쌀을 안 넣으셨어요? 깜빡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 홍합밥은 따로따로해야 밥에 진미가 더 있어요. 그리하여 팔팔 끓는 물에 탱글탱글 홍합이 모두 익으면 채 한 번 걸러 깨끗함 자랑하는 토실토실 아기 피부 홍합이 탄생됐다는 말씀. 어머나,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물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아까운 걸 왜 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밥물을 줘요. 그렇게 홍합향 진하게 된 육수를 하루 동안 불린 쌀 위로 아낌없이 부어주고 여기에 간장 참기름까지 장단 맞춰주고 거기에 코스의 손길 더해지면 눌러붙지 않게 돌리고 돌리고 돌려줍니다. 어느새 야들야들한 피부 자랑하는 밥 완성! 여기에 밥의 폭만을 기다린 홍합 한가득 부어주고 그 자체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저어주는 것은 당연한 센스! 어머나! 근데 갑자기 프라이팬에 왜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 못 봐주러 기다리겠다 정말! 살짝 볶아서 나가면 밥이 그러니까 약식밥같이 꼬들꼬들하면서도 밥이 서요. 그래서 아주 식감도 좋고 맛있어요. 이 소리 들으셨어요? 볶아주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식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정성 가득 장금이 돌고 갈 뜨끈한 정성 한 그릇 완성! 이러니까 한국인은 기본이요, 한식 낯선 외국인 입맛까지 사로잡았죠. Really moist, but it has a little bit of texture with the mussels, which creates flavor and just when you bite it, it just it's a surprise. It's delicious. 채밥하고 비슷한데 먹을 때마다 좀 씹는 그 촉감도 좋고. 홍합밥 원주. 홍합밥 맛.